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정말 그 귀하신 게스트님 초대했고요. 그 조지아 하원 디스트릭트 99 선거구 지역의 민주당 대표로 지금 나와 계신 미셸 강 후보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네. 영광이죠. 제가 팬이에요. 네. 네. 요즘 이렇게 여기 지금 조지아, 미국 조지아인데요. 여기에도 지금 뭐 K문화, K-POP, K-푸드가 너무나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제 K 정치 네. 네. 우리 미셸강 그 후보님 같은 분이 이제 하원의원이 되셔서 이 지역구를 위해서 좀 많이 활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네. 네 일단 저는 한인 1세잖아요. 제가 여기 조지아에 1992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같이 성장을 했다고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2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특히 조지아주에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조지아주의 경제는 한인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고용도 창출하고 뭐 지금 사바나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메가플랜트를 짓고 맞아요. 있어서 네. 뭐 현대, 기아, 그다음에 하나큐셀, 네. 그다음에 SK 배럴리 등이 사실은 네. 너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인 기업들 또 한국 또 한인 사회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좀 우리가 좀 더 파워를 키워야 된다 네. 그런 결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을 제가 1월 달에 출마를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려면은 네. 사실 한인 하원 그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해주셔야 또 저희가 관심을 갖잖아요. 맞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몰라서도 또 이렇게 도움을 못 드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저희 우리 미셸강 후보님께서는 여기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그 한인회 부회장으로부터 네.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여기 애틀랜타 상공회의소에 대외부회장으로 네. 여기 귀내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네. 귀내 상공회의소하고 애틀랜타 한인 상공회의소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되고 MOU를 사인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에서도 제가 그 임원으로 일을 또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평통 19기에서 대외 협력 위원장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 한인 사회하고 아시안 사회하고 또 미국 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기네 카운티에서 어떤 아시안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다. 그럼요. 그러면 네. 제가 노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꼭 가서 우리 아시안 얼굴 쇼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안의 얼굴을 보이고 또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뭐 아주 수년간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2021년, 2022년, 네. 2023년에는 그 귀내 카운티의 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는 분들 다섯 그 시민이 모여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다음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네. 모르시잖아요. 네. 네,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잘 모르시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그 귀내플레이스 뭐 지금 우리 네, 귀내플레이스 우리 한인들한테는 네네. 참 중요한데요. 왜냐면 그쵸. 한인 상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개발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문위원으로도 우리 아시안들 또 이민자들 또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사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하우징하고 교통 문제가 네. 큰 문제잖아요. 하우징인 교통 문제.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통 개발, 그러니까 그 교통 개발, 공공 교통 개발하는 그 위원회에서도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네.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민자들 또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한테 네. 어떻게 이런 공공교통이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네. 그런 역할을 지금 수년간 해오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에는 제가 그 센서스가 매해 10년마다 있을 때 네. 제가 그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로 센서스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으로서는 이제 제가 최초로 이제 그 고용이 돼서 네.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면서 우리 한인들 여기 조지아뿐만 아니라 동남부 지역에 한인들이 센서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20년에 또 기억하시겠지만 아사프 상원의원이 네. 당선되도록 하는데 제가 한인 유권자 디렉터로서 네.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인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2022년에는 제가 그 워낙 상원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그때는 조지아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거에 대한 그런 좀 부족한 게 있는지 어떤 거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하고 또 제 결심 네. 우리 이 조지아 특히 귀네 카운티는 아주 다양한 그럼요. 그런 민족 또 인종 네. 다양한 연령층 또 경제적인 그런 스테러스도 다 틀리잖아요. 어떤 그런 모든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요. 제가 이번에 네. 이제 1월 달에 네.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귀네 카운티에 살고 또 수완이에 살아요. 네. 지역구 지금 그 담당하신 선거 지역구가 디스트릭트 99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 지역구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수완이 그 하우스 디스트릭트 99은 이제 수완이 그다음에 둘루스의 둘루스 하이웨이 북쪽 그다음에 그 북쪽 라인은 노스 귀넷 하이스쿨이에요. 네. 네, 거기가 이제 북쪽 라인이고 네, 네. 한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그렇죠. 곳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안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그럼요. 네. 이제 아시안인이 한 33% 정도 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한 14% 그다음에 히스패닉도 많이 사세요. 그래서 네. 히스패닉 10% 이렇게 정도 사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 이제 다 이 소수 인종을 다 합하면 한 57% 정도 되는 그런 네. 지역구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인구 구성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민주당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해서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인적 목소리들을 네. 반영하기 위해서 대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거 운동을 아주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기대되고요. 만약에 이제 선거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부재자 투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자격이나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들었는데 한국은 유권자 등록이 자동으로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만약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면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받고 때 DMV에서 주소를 네. 바꾸셔야 되고 그래야지 네. 여기 조지아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 유권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 years old가 돼서 이제 유권자가 이제 투표권이 생기는 고등학생들 그쵸. 네, 유권자 네. 18살 이상 네, 유권자 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이 먼저 필수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웹사이트가 My Voter Page 그래서 mvp.org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은 네. 거기 온라인에서 유권자 등록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모든 거는 지금 mvp 페이지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네. 거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재자 투표 용지를 네. 거기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 한인한테는 이 부재자 투표 용지 신청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업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은 네. 사실은 그 영업장에서 나오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사실은 요즘은 뭐 그쵸, 직원들이 선거하러 뭐 네. 이랬다 말고 나가고 그러기가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을 하셔서 그거를 집에서 받아보고 또 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투표장에 가면은 그 전자투표하실 때 이렇게 뭐 펜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찍고 나와야 그렇죠. 돼서 막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화기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검색하고 이러는 게 안 물어볼 되잖아요. 수도 없고. 네, 물어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거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화를 받으시면 사실은 가족들끼리 그 이렇게 논의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집에서는. 네. 그래서 네. 더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짜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알아보고 거기에 마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영상에 저희가 그 사이트 네, 저희가 이제 소개를 좋죠. 하고 보통 문자로도 그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인포메이션이.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또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여쭤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당선이 되셨다. 그러면은 정말 왜 이렇게 지금 후보로 여러 가지 이렇게 유권자들을 위해서 공약 네, 하신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공약이 네. 또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특히 귀내카운티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총기. 총기. 네, 총기 네. 안전에 대한 거가 가장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9월 네. 4일 와인더 지역에서 거기 어팔레치 하이스쿨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사실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멀지 않잖아요. 멀지 않죠. 그래서 네. 충격이 많이 컸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이프 스토리지 빌이라는 게 이제 지난 회기에 발의가 됐었는데 통과가 되질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네. 그 총기에 접근할 수 없게 부모들이 그렇죠. 네, 총기를 네. 이제 세이프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플로우에 나간다 그러죠. 투표를 하려 그러면은 의원들이 투표를 하려 플로우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미셸강 후보님 같은 분이 이렇게 사원으로 나가줘야 그런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요즘 맞습니다. 학교에서 총기 사고 나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총기 사건 9월 4일이 있고 나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학생들이 그 모임에 또 그런 랠리 같은 거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가는 게 이제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불안하고 네. 내가 오늘 안전하게 집으로 가서 우리 부모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4일 있었던 아팔레치 하이스쿨 총격 사건에서 서바이브한 그런 학생하고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우리 트라우마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생기죠. 네, 그래서 네. 그 총기 사건이 있었던 그 복도를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다. 근데 그런 충격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 네.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좀 안전한 지역이고 부모들이 좀 안전하게 또 우리 아이들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총기 안전이 사실은 지금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제일 우선으로 네, 두고 있는 삶입니다. 사실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우리가 비즈니스에 또 전념할 수 있고 직장도 갈 수 있고 네. 자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거가 사실 우리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조지아주가 이제 우리 미국의 50개 주가 있는데 메디케이드 헬스케어가 이 바닥에 있는 10개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무보험자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스몰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매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프리미엄이 네. 뭐 2,000불 내시고 뭐 2,500불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예.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메디케이드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마더링 인컴 있는 사람들까지 좀 포함을 해서 네. 이제 프리미엄을 좀 줄이고 그래서 어린이들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주정부한테 그 펀딩 주는 게 만료가 되고 막 이럴 경우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사실은 제외가 됐어요. 메디케이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애기들은 닥터 오피스에 가야죠. 감기들도 네. 잘 걸리고 아플 때도 네. 많고 그래서 메디케이드 익스펜션 그걸 저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당선이 됐을 때 첫 회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민주당 후보라서 이제 해리스 후보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경제적인 기회
네. 경제적인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가 요즘 말씀하시는 게 그 access to capital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더 넓히는 거. 그렇죠. 네, 그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텍스 브레이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를 조금 더 융성하게 만들고, 네. 더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또 공약 중에 하나이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미셸강 후보님 만나서 제가 몰랐던 것도 또 알게 되고, 아, 이렇게 도움받을 게 많구나. 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도 아, 너무 제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가지는 인종차별? 네. 차별화 이런 게 되게. 네. 화제 좀 뭐 어떻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2021년 3월 16일 우리 이제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이 나서 8분이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6분이 아시안 여성이었고 네. 그 중에 4명이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우리 지역 사회의 1세대 한인 지도자들하고 네. 아시안 증오 방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직접 만드셨어요? 네, 와. 그래서 제가 네. 그 설립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사무총장으로서 여태까지 봉사를 하면서 네. 지금 아시아 증오범죄는 방지하고 없애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뭐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사실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를 하자는 그런 단체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아틀란타를 대변을 하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2021년에 된 일이니까 그리고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실은 그 아시안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법안 같은 것을 또 내고 그러려면은 그 정치인의 네, 그렇죠. 예, 그 네.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욕심이 나는 게 한인 정치인으로서도 세워드리고 싶지만 우리 미셸강 후보님 같은 분은 차세대를 위해서도 맞습니다. 저희가 넥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회가 없어. 맞아요. 그 문도 열어주실 거죠. 네, 네, 당연합니다. 지금 저는 사실 딸만 셋이 있는 엄마예요. 이제 다 20대인데 우리 자녀들. 자녀들 우리 사실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저 이제 32년 살았고 또 그 정도 하셨지만 네, 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정치적 심장, 네. 차세대 육성 그런 얘기, 맞아요. 정치 네. 입문 이런 네. 거 너무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네. 했잖아요. 각 단체마다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한 거고 지금 제가 스텝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 조지아의 뭐 선거 캠프라고 하는데 좀 규모가 큰 선거 캠프예요. 네. 제 선거 지역구가 워낙 좀 격전지이다 보니까 근데 제 지금 한인 그 직원이 있어요. 네, 한인 직원이 있고 인턴도 제가 한인 학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우리 자녀들 또 차세대들을 제가 이제 입성을 하면 같이 데리고 네. 가서 정치에 입문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정치 직접 참여해서 또 후보로 또 그렇죠. 네, 저 출마할 뭐 수도 있고 대통령이든 네. 미국 네네. 부대통령이든 한인이 나와줘야 되는 맞습니다. 하는 바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요.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똑똑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열의가 많이 있어요. 열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서 또 제가 또 뒤에서 북도 다지고 또 뒷받침해주는 제가 엄마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딸이 하나인데 딸이 셋이어서 더 부러워요. 네. 요즘 딸이 최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 미셸강 후보님 만나 뵙고 좋은 얘기들 또 몰랐던 것들 네. 많이 알게 됐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당선되셔서 당선되시면 제일 먼저 저희가 또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 지역구가 이제 수완이 지역이고 보다 보니까 사실은 조지아에서 아주 치열한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편에 보시면은 이제 전단지도 많이 들어와 있고 문자 메시지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 상대방 후보가 저를 비방하는 그런 인신 공격성, 흑색 선전을 지금 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시고요. 그 흑색 선전에 인신 공격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제 후보로 지금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저희를 위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선거 꼭 참여하셔서 정치에 관심 갖고 저희 한인사회가 더욱더 정말 정치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